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사려면 10월 이후에 사라라는 주제를 갖고 방송을 할 건데요.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모 중고차 단지부터 시작해갖고 서울 경기권 전역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래서 중고차가 엄청나게 잠겼어요. 침수가 엄청 됐습니다. 이게 다 물에 잠긴 차들입니다. 지금 이거는 일부예요, 일부. 침수차들 있잖아요. 이런 침수차들이 매년 발생해요, 사실은요. 매년. 그리고 이제 올해는 유독 심했던 거고. 근데 이 차들 다 어디 갔을까요? 궁금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침수차가 이렇게 매년 발생이 돼요.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크게 발생을 해요. 그 차 다 어디 갔을까요? 주변에서 침수차 샀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물이 침수된 것들을 이제 유통하시는 업자분들 있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침수된 거. 이것도 뭐 국내 침수차로 유통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에요. 아, 이거 해외 부품용으로 수출 보낸 겁니다. 라고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물론 양심적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심한 것만 가요. 아, 이거는 살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싹 수리를 합니다. 안에 있는 먼지부터 시작해갖고 뭐 흙 같은 거 있잖아. 전부 다 드러내고 안전벨트 안에까지 다 뽑아갖고 다 세척하고. 요새 중고차 그 시장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침수차 판별하는 법 이런 게 있어요. 막 떠돌아다녀요. 근데 그럼 업자분들은 바보가 아닙니까? 업자분들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합니다. 막 볼트 풀 흔적 확인해라. 아니에요. 요새 흔적 안 나고 잘 풀어요. 마감도 다시 하고. 아니면 그 앞, 안쪽에 있죠. 안쪽에 좀 외제차나 이런 고급차 같은 경우는 도색 새로 해버려요. 그냥. 못 잡아내요. 옛날처럼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 소비자가 똑똑해지는 만큼 업자분들도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런 차들한테 피해를 안 입으려면 이제 10월 이후에 사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거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가 이런 차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유통된다고 네가 어떻게 확신하는데 너의 추정 아니야? 이거 보세요. 이거 단지에 있죠, 단지에. 단지 주변에 붙었던 이 플랜카드예요. 왜 살까요, 이거? 사고차도 이제 조금 사고 난 거 말고 막 반파되고 완파되고 전손 처리된 것들 있죠.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한 것들. 뉴스에서 한번 보도가 됐는데 보험사에 전손 처리가 돼서 폐차 명령이 떨어진 차가 있어요. 그걸 살려서 다시 해요. 침수차 메이, 벤츠, BMW, 아우디, 제네시스. 수입차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렸을 때 가성비가 좋거든요. 살리는 비용은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얘들이 뭐 다 엔진을 교체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싹 씻어갖고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비용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벤츠, BMW, 아우디 이렇게. 그죠? 비싼 순이죠? 상담 연락주세요. 막 서로 날립니다, 인터넷 가면. 이 많은 침수차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다 여러분들이 타고 계세요, 지금. 모르고 타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에이 막 사고 나고 막 고장 나고 이런데 에이 중고차니까 그렇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크게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돼서 그때서야 발견하시는 거예요. 침수차라고. 근데 침수차라고 누가 봐도 안에 막 흙이 있고 안에 저 막 밑바닥을 뜯어보니까 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고차 사면서 거기까지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나면 뜯어보게 돼요. 그러면 그 정비하시는 분이 그래요. 이거 침수됐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근데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침수됐었는데 뭐, 왜요? 보니까 진흙이 차 밑바닥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손 안 되는 부분들. 사고 나야지만 뜯어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 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 이거 침수차라고. 근데 그렇게 흙이 있는 걸 사진 찍어서 이제 뭐 어디 평가사나 감정원이나 막 갖다 드림이라 이거 침수차다 사게다 하면 아 이거 침수차 맞습니다. 이거 침수차입니다. 이쪽에서 침수차 소급한 겁니다라고 판결 떨어진 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1%도 안 돼요.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땐 이걸 침수차로 판정해라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침수차로 판정 안 하는 거야. 굳이 왜 내가 그런 걸 평가해서 리스크를 하나요? 맞잖아요. 나중에 어떤 원망을 들으려고. 공격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침수차니, 뭐, 근거가 뭐니, 법적인, 그냥 난리가 납니다. 아니, 왜 10월 동안 또 사라 그러냐, 니가.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침수나 반파가 되어도 수리 후 무사고차로 통과합니다. 침수나 반파차지만 매입해서 수리하는 전문가 업체가 따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있어요. 아까 플랜카드 보여드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법적 제재 처벌이 이력이 남지 않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수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통되는지 몰라요. 이래버리거든요. 발뺌해 버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에서 전손으로 처리된 것도 살려서 재판매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시스템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요. 반파가 됐어요. 그러면 보험 처리를 하면 이게 반파된 차다 이렇게 보험 이력이 남잖아요. 근데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업자분들이 가져가면 보험의 이력을 안 남겨요. 네, 보험의 이력을 안 남겨요. 예를 들어서 내 차가 침수됐어요. 근데 보험사 넘겨서 자차 보험이 들어있으면 그나마 한 70% 정도는 이게 뭐 침수차다 반파차다 이렇게 이력이 조금 남는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30% 정도나 자차를 안 들고 차를 탑니다.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타요. 그냥 책임보험만 들고 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나거나 침수가 나면 보험 이력이 안 남죠. 이런 차들은 거의 99.99999 부활한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 왜? 보험의 이력도 없죠. 아무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책임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 책임보험 들어가는 것도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의무적으로 이력을 좀 남겨야 돼요. 정비이력이든 사고이력이든.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유통구조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차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전자장비가 물에 잠기게 돼요. 원래 물에 잠기면 안 되는 것들이 물에 잠기면 바로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서서히 부식을 한다고요. 금속 재질이다 보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막 급발진, 급정지, 엔진 꺼짐 막 이런 문제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집에 있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발견하거나 잠깐 집 앞에 마실 갔을 때 발견하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죽는 거예요. 목숨하고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 이런 걸 판매하시는 분들 좀 약은 친구들이 많은 게 뭐냐면 침수차라고 해서 가격을 너무 싸게 팔면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오 이거 뭐야?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키로수인데 막 이쪽이 한 1,000만 원 이상 싸. 제네시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심한단 말이에요.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져요? 이게 만약에 5,000만 원이잖아. 그러면 이건 한 4,800에 팔아요. 원래는 얘는 한 4,000에만 팔아도 남는 거야. 이거를 3,000에만 팔아도 남아요. 근데 의심받을까봐 4,800에 파는 거예요. 의심받을까봐. 이거 똑같은 조건도 얘가 1,000만 원 싸. 의심하죠, 대부분. 의심받을까봐 비싸게 팔아요. 이런 것들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발벗고 나서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수리 이력, 보험 이력, 침수 이력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자동차 365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제가 왜 10월달 이후에 사라고 하냐면 모든 차량을 등록하는데 10월까지 아마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요번에 침수했던 차들 있죠? 견인했던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보험 처리한 이력들, 사고 나는 것들, 이것뿐만 아니에요. 뭐 어떤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리콜 이력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중고차 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10월 이후에 하고 자동차 36에서 확인하고 본인이 침수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중고차를 사시면 그나마 좀 선별된 차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안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 좋은 이런 사이트나 정보 사이트를 많이 운영해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에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그것도 요새 보면 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기꾼 조회 이런 사이트가 많아요. 근데 거기 한 번만 넣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세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몰라서. 있는지를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니어층이잖아요.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세요, 저희. 아무래도 그런 우리 형님 누나분들이 이런 정보에 좀 취약해요. 덜 접하게 된다고, 저희보다. 유튜버고 좋은 정보라든가 좋은 사이트가 있을 때 저희는 초반에 접한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우리 시니어 형님들은 나중에 사고가 쌓여서 9시 뉴스에서 막 떠들 때 정도 됐을 때, 아, 이런 사고가 있대, 라고 발견하신다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미 당했네? 그럼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좀 좋은 정보가 있으면 대회장님 누구 아마 많이 전해주실 거지만 저는 이제 자동차라든가 뭐 경제 뭐 이런 쪽으로는 또 제가 좀 잘하니까 남자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제가 좀 계속 정보를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피싱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거, 그냥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도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 아 좀 헷갈리고 좀 이런 것들 없나 그러면 저희 사이트에서 계속 구독하신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궁금한 것들 있다 이런 것들을 나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좀 사기 같다 이런 것들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아니면 메일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인터뷰 요청 같은 거 받는다고 앞에다가 띄워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문제 아니면 본인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라든가 아니 뭐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 저희한테 메일로 요청 주시면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365라는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으니까요. 중고차 사시기 전에 아니면 리콜 정보 이런 거 확인하실 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어플도 있어요. 어플도 있고 그 PC로도 되니까 꼭 다운받아 놓으셨다가 이런 데서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사기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람님이 좋은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못 오셨던 정보 접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본인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지인분들한테 요새 밴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르신들 밴드로 정보 공유 좀 하시고 카톡으로도 지인분들께 꼭꼭 알려주세요.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면 옆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 이렇게 돼 있고 공유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거 눌러서 복사하기 누른 다음에 밴드 같은 데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영상이 그대로 링크돼서 전달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달그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